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해 말해 변명도 못해 내 사랑 당신뿐인데. 안녕하세요. 황유찬의 아내 박희진입니다.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출산한 지 30일 조금 넘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산후조리 중이긴 한데 워낙 빨리 좀 원하는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서 24시간 동안 껌딱지처럼 붙어있으려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재입실이 안 돼요. 그래서 아빠들이 오래 버티면 이틀 아니면 하루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근데 아빠는 퇴소하기 3일 전인가 나왔어요. 3일 전에 나왔나? 괜찮다고. 난 여기서 무조건 자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고. 밥도 안 줘요. 남편 밥은 안 줘요. 맞아, 사 먹어야 돼. 식당을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랑 있는 동안 한 번도 식당 안 갔어요. 예? 제가 이제 남긴 밥에다가 라면을 먹는 거예요. 여보, 제발 부탁인데 식당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치. 밥 먹고 오면 안 돼. 내가 당신 이렇게 먹으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아. 전혀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몸조리해.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남편 갔어요? 이제 애기 데리러 갈 때마다 남편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방에 있는데 뭐예요, 방에서? 이러면서 내가 그러고는 가서 집에 가서 나한테 몇 번을 전화했지? 영상통화로 하루에 400번을 써요. 그래서 400번? 좀 쉬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쉬라고 했지. 그러니까 전화를 들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패턴을 알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밥이 오고 이 시간에 뭐 이제 수유를 하고 이 시간에 아기를 데리고 오고 그 패턴을 아니까 그때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지금 수유했어? 수유 얼마나 나왔어? 여보 갔다 왔어? 아기 어떻대 여보? 그럼 밥 먹어. 밥 먹고 나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여보. 그럼 또 전화. 그날 있었던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공주들이 당신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첫째 둘째 소환이 돼요. 우리 애들도 전화 오면은 똑같아요. 안 끊어 전화를. 아빠는 400분 정도 영상 전화가 오고 애들은 뭐 100분 정도 전화가 오고 따로? 따로? 계속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조리원 있는 동안 진짜 피곤하시겠어요. 조리원 있는 동안 피곤하세요. 엄마와 와이프를 사랑해서 그러지 않나 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니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하거든요. 같이 너무 같이 하려고 하고 진짜 너무 아픈데도 병원을 혼자 안 가요. 꼭 제가 동행을 해야 되고 미용실도 꼭 제가 동행을 해야 되고 축구를 하든 사회인 야구인 뭐 이런 데 가더라도 굳이 저를 안 데려가도 되는 상황인데 다 온대요. 엄마들을 데리고 온대요. 이제 와이프를. 그래서 갔는데 저밖에 없고 새벽에 회식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따라가고 근데 거의 뭐 축구 그 피해를 야구... 안 주는 선에서 갈 수 있는 데는 다 데리고 갔었던 것 같아요. 슈퍼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산후 도움 해주시는 분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슈퍼를 가야 되는데 여보 가자 이러는 거야. 여보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 이러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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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와. 빨리 옷 입어봐. 그래 알았어요. 이제 옷을 입어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이 안 가면 안 돼요. 저는 하도 나가니까 지금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얘기 좀 해요.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하고 나가요. 나가면은 저 정작 안 내려요. 차에만 있어요. 우울증 걸릴까 봐 밖에 나가자는 게 다 차 안에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걸으면은 관절에 일단 안 좋으니까 차에만 있어. 그러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등신을 낳았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한테. 아들이에요. 우리 며느리 없으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냐. 그러면 그냥 이제 또 웃고 넘기기는 하는데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를 항상 어디 가실 때 항상 모시고 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모든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갖고 싶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이제 커피 마시는 시간이 진짜 나의 자유 시간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치. 저는 그게 없는 거니까 아빠가 출근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이제 아빠 애기들 아니면 아빠인데 애들보다 더한 사람이 아빠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저는 이제 몇 년이 그게 계속 쌓이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저의 자유시간은 없는 거예요. 단 1분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언니한테 한번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너희는 되게 금술 좋은 부부로밖에는 안 보여. 네 고민은 고민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길래 혼자서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속으로 삭히면서.
선생님도 혹시 같은 네. 생각이세요? 별로 이게 왜 고민이야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는 네. 전혀 고민이 될 게 없죠. Oh my god. 진짜 막 연락도 안 되고 나가서 어?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런 속도 안 새기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밖에 있어도 계속 전화해요. 계속 전화. 왜? 이제 밥을 먹으러 뭐 가던 술을 마시러 가던 처음에는 어디 도착했다 전화 오고요. 뭘 시켰다 전화 오고요. 얼마나 먹었다 전화 오고. 담배를 안 펴요. 담배는 안 피는데 이제 지인들이 담배를 피러 가면 담배를 피러 갔다고 전화 오고요. 그리고 이제 몇 병째 마시고 있다 전화 오고 화장실 갔다 전화 오고요. 자리를 옮기면 자리를 옮겼다가 전화 오고요. 누가 갔으면 누가 갔다고 전화 오고 그게 이렇게 하면 거의 30, 40통? 4시간 정도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정도?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하죠. 전화의 수를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전화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안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안 할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아이가 또 아플 수 있고. 근데 가장 큰 마음은 이제 미안한 거. 원래 전에는 둘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했었는데 이제 아이 낳고 나서는 그런 횟수가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또 지인들하고 가다 보면 좀 좋은 식당도 가게 되고 저도 처음 먹어보는 것도 있고 막 그러면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닭발집에 가서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에 그걸 싸갖고 와요. 저를 깨워요. 저 이제 눈 반 감고 같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고민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고 자기 이제 술 다 마실 때까지 앉아있어야 돼. 앉아있어줘야 돼. 기분 좋으면은 뭐 아침 7시, 8시까지 저 데리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잠을 깨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좋아, 저랑 얘기,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알아요. 알지만 저도 저의 패턴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술이 됐으니까 모르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머. 저는 애들 하는 거예요. 애들 이제 보낼 준비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보고 승질이 나는 거죠. 넌 닮은. 새벽에 깨워가지고 어?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지금 코골고 자고 있다고. 근데 나쁘다.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항상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는 몰랐죠, 저는. 그리고 또 와이프가 주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말벗이라도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는 사람 많고 밥 먹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술을 뭐 한 잔을 하자 언니들이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자 그러면 너무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일과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언니들 만나갖고 나 맥주 딱 한 잔만 하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는 맥주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내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게 조금 싫으세요? 그러니까 싫다기보다 굳이 가서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이들 키우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또 그쪽으로 시간이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나갔으면 좋겠고 둘이 시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카트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이고 애라서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나가도 오래 있지 않거든요. 차를 마시더라도 한 시간도 안 걸려요. 한 시간 걸리면 많이 걸릴까? 지금은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한두 시간만 하루를 달라 이틀을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에 이제 자유시간 정도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밌게 놀아보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기억이 불과 얼마 안 됐지 않나? 언제? 3년 당신이랑 말고 짬뽕 먹으러 형님들이랑 형의 와이프 형님 두 분이랑 4년 전? 4년 전 되게 참는 거라고 조금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아내분 입장에서. 엄마가 화를 내거나 엄마가 짜증을 내면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말이 원래는 되게 다정다감하게 애들한테 왔어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왔니? 애들도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이들도 표정이 달라지고 이 사람도 달라지고 하면은 제가 가정을 뭐 안 좋게 만드는 제가 요인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게 그냥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니까 한 번 더 참자.
조금 있으면 우울증 검사를 가요. 약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더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요동치는 건 맞아요. 요동치고 막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한데 남편이 웃어요. 저를 보면 계속 웃어요. 웃으니까 화를 못 내겠어요. 화도 못 내겠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괜찮다 괜찮다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사람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뭐 그런 거는 우울증에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마음은. 남편에게 아내란? 그냥 저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나? 그냥 뭘 어떤 거라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입고 싶고 그 제가 이제 공황도 약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그게 배가 되는 거죠. 저는 자꾸 걱정이 점점 쌓이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일도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어떨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더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병원을 찾아와서 약을 먹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화를 더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듣고 뭐 하고 하면 그냥 마음 편해지니까 지치고 힘들고 하는 것도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러면 한편으로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 그게 나쁜 거라고요. 아 어떡하냐.